유리한 각도 설정을 해놓고 위쪽에서 찍어누를 생각이에요. 그리핀. 와 근데 와 렌바가 풀어줬어요. 렌바가 먼저 풀어줬어요. 네 지금 토시 끊어내고 네. 와 화켓 찍고. 이러면 그리핀 너무 좋은데요. 반타이게 네. 자기장도 한번 끌어왔고 그리고 주변에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베로니카 세븐은 이제 맞으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리핀이 너무 쉽게 요리를 하고 야. 있죠. 자 그리핀 기세 잡았습니다. 아, 마치 기본에 싸우는 그 상황을 좀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뚫고 올라갑니다. 다 정리하죠. 오 하나 쏘는데 오 규민. 자 요거는 빠르게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 탄 없고 이건 DMR로 아, 지금까지.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잡아냈고 지금 두 명 살리면서 지금 유지가. 자, 이거 초당 3데미지거든요. 네. 시간도 여유로워서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이건. 네. 네. 살리고 바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마치도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기본이 두 명. 네, 관여하는 팀도 그리핀에게 없어요. 예, 네, 외곽 쪽에 그 후발주라서 그리핀이 뒤를 치는 인원이 제로입니다. 젠지 들어갑니다. 트리플 X 쪽 위에는 엔터포스가 있고요. 어, 때리면서 들어가는 플레이 좋습니다. 네. 자 수류탄 들고 라이프 살기 위한 목표. 오! 오! 라이프 아 근데 지금 화켓 찍혔어요. 네. 이엔드가 찍었어요. 옆집에서 찍었습니다. 예, 이엔드가 오늘 경기 치러지기 전까지 20경기에서 41킬을 기록하면서 네. 킬 리더가 됐습니다. 네 스타로드도 잘 찌르네요. 와 네, 힘을 양분하고 있는 구도에서 스타로드가 네. 먼저 점을 찍고 들어가서 올라오는 팀들을 잘 견제해줬습니다. 정말 찌르고 가르고 네, 네. 맞습니다. 선수가 특유의 그 싸움의 법칙이 있거든요. 오늘 좀 보여주겠습니다. 확실까지네요. 스타로드. 여기는 렘바 선수, 에더 선수 둘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젠지는 남은 선수가 아수라. 아마 킬로그를 다 확인을 했어서 아수라 선수 혼자 남아있는 것도 236도 알고 매드도 네. 알고 그래 게다가 이제 옆에 있는 뭐 담원기아까지도 이렇게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찾고 있어요. 여긴 담원기아. 네. 이게 남은겨 3명 앞쪽으로 갈수록 저지대라서 그리핀이 이 오르막의 그 이권을 계속 챙기면서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탈버 안쪽에 지금 빌라 쪽 그러니까 판자집 쪽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 것들까지 그리핀이 체크하게 된다면 반대편으로 또 회전할 수 있는 그 각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우라 e스포츠 UK의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자 가는 길목 쪽에 담은겨 선수도 있고요. 다나와 e스포츠 선수들도 차량 타고 이동하기 시작해요. 지금 서쪽 부근 쪽으로 이동하는 저지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올리면서 고지대에서 싸움을 이겨내고 네. 내려올 생각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건데 이엠텍 선수 여기만 있거든요. 넘기면 되거든요. 이쪽만 넘기면 예 중간에 멈췄어요. 근데 요새 이엠텍 스톰엑스의 교전력이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그렇죠. 위클리 서바이벌에서 22킬을 기록할 만큼 엄청난 교전력을 보여줬었죠. 네. 다나와도 조금 애매한 곳에 네, 하차를 해서 이거 이엠텍을 밀어낼 거면 빨리 미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와. 어차피 싸워야 돼요. 서클은 네. 아래쪽으로 갔는데요. 지금 매드클랜이 스플릿 해놓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매드클랜 여러 팀에게 공략을 하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절당하게 되면 빈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아, 조금은 네. 이제 안정적인 출발 위치 필요한 네. 상태죠. 이엔드 선수의 샷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오늘. 네. 매드클랜이 위쪽에서 좀 여러 방향을 다 같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팀들이 계속 싸움을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스쿼드를 유지한 팀들은 매드클랜의 시야권 안쪽으로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서로서로 대체하는 국면도 있고요. 그래서 매드클랜에게 가장 위기인 국면은 그리핀이 매드클랜을 볼 때예요. 그때 한번 일제사격으로 눕히면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스라가 야. 계속 숨죽이고 있다 보니까 네. 캔이 떨어졌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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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캔인 것 같은데요, 캔은. 드링크가 굴러 떨어졌어요. 지금 로키가 있고. 아, 로키는 모르죠, 이거? 네, 네. 몰라요. 와, 지금 위에서 1킬 1킬이 중요하거든요. 파이널도. 아스라. 안 봐요, 안 봐. 로키 선수 사운드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살짝 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아군이 옆에 네. 있어서 약간 착각했나요? 와. 아, 이거 예. 이 정도 위치에서 안 쏴? 야, 안 쏴? 예.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네, 지금 다시. 자, 왜냐면 바로 앞에. 네. 이거는 예측하기가 어렵죠. 습관의 네, 네. 생각은 좀 상상 자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인서클이라면 더 의심해 볼 만한데 아웃서클이라 이쪽에서 네. 이렇게 머물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빈 선수가 정리했고 네. 데프로카 선수 지금 기절 중. 더 경기를 풀 겁니다, 담원기야. 네. 6K를 잡아냈기 때문에 뒤에 없다고 아수라 잡았어요. 6K를 잡는 순간 경기가 풀렸어요. 아, 찍어요.
아 그래도 슈탄 위치? 아 안 돼요 안 돼요. 네. 지금 혼자 남았거든요. 1대1 팀원 하나 잃었어요. 네, 빈 선수 아래쪽으로 도주할 수 있는 그 경로에다가 수류탄을 네. 미리 한번 뿌려보나요 빈? 와 지금 로켓 선수 많이 놀랐겠는데요? 오. 그리고 매드클랜 이엔드 선수가 오케이 이쪽에 두 명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치러옵니다. 아, 빈 선수 진입하는 과정 조심해야 돼요. 다나와와 이한택의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명 바위 쪽으로 지금 붙은 두 명이고요. 다나와 스포츠가 스포트를 먼저 끊었거든요.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네. 윤종이 기절당하지 않고 버텨야 되는데 맥스 쓰러져요. 아 지금 위쪽도 같이 봐야 되다 보니까 네. 자 양각 잡으려고 좀 위쪽으로 돌아가는 바위 쪽으로의 압박. 오! 윤종. 윤종의 역할이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한 명이라도 기절시켜주면 오! 살루트 터울! 아, 야 이건 뭐? 자 그래도 화랑! 화랑도 좋았죠? 살루트를 지금 살루트에서 서울까지 네, 아 이거 다나와 e스포츠 여기서 끝일 것 같습니다. 올라가봤자 뒤쪽에 인원 때문에 못 올라가요. 네. 안 나가도 되죠 사실? 네 위에서 여기, 네 그렇죠. 뒤통수만 때려줘도 윤종 여기서 네. 위험해질 것 같은데요. 와 부상 감으면서 버텨주기만 하면 앞쪽에 있는데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집에서 사격격도가 나오죠 노련하네요 네 집 끊어냅니다 이엠택 헤일 선수가 그래도 계속해서 집에 남아주면서 마크맨 역할을 해줬던 게 굉장히 컸던 네. 것 같습니다 교현 선수 살리면 3명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이엠택이에요 지금 236이 사실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계속 망설이는 이렇게 이런 무빙을 보여줬는데 로키 선수가 아수라 선수한테 잡히면서 또 이엔드 선수가 사격도 하고 거기서 그 자리를 쓸까? 아니면은 이제 EM택이랑 다나와 교전 시에 우리 그쪽으로 우회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러한 판단이 조금 느린 게 네, 살짝 아쉽습니다. 자 네. 포착했습니다 그리핀. 네. 이거 일제 사격으로 눕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매드클랜 입장에서는 아직은 하기 힘들죠. 매드클랜 몰라요. 아 이게 몰라요. 제일 위기인데요 매드클랜에게. 아 멈췄어요. 자 멈추면 바로 쏩니다 이거. 계속 움직여야 돼요. 네. 그리고 움직이다가 이제 쏘는 거 보고 좀 바로 좀 앞쪽으로 좀 피해야 되는데요. 네, 빈 선수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마크맨 역할을 이엔드 선수가 해주는 거거든요. 기절로그가 이렇게 올라올 때, 네 그리핀도 스타트를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쪽을 다 정리하게 되면 EM택 쪽을 이제 매드클랜이 보게 되면 이 인원 배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빈 선수가 오르막길에 있는 그리핀을 쐈고 이엔드 선수가 정리하나요? 아하. 지금 이 타이밍이 넘어가면 이엔드는 자리를 뜰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깔끔하다. 네. 여기를 계속 볼 이유 없다. 이런 생각을 품어야겠죠. 네. 아, 236도 위쪽으로. 오! 스타로드. 자, 스타로드 오늘. 아, 그래도 스타로드가 다 풀어내야 되거든요. 자, 남은 선수 두 명을 끊어내야 됩니다. 기절이 나온다면? 아! 좀 길었고. 네. 그래서 매드클랜의 역량이 지금 봤어요. 아하! 자, 매드클랜 역량이 분산된 가운데 그리핀이 그 벽을 한번 뚫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어쨌든 EM택 화랑과 헤일이 남았기 때문에 매드클랜도 전력을 여기에 모두 다 4명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4대 3대입니다. 매드클랜 4명의 선수가 지금 남아있고요. 그리핀이 방금 이엔드 선수를 사격을 했는데 못 잡았죠? 네. 네. 여기는 화랑 끊어. 와, 다 끊는데요? 매드클랜! 마크맨으로 여러 명을 분산시켰는데 분산 투자 대성공! 네. 서로 좀 제 역량을 좀 발휘하면서 다 끊어내고 있어요. 네, 완벽한 수비를 보여준대요. 네. 여기까지 성공해야 그 원래 짜놓았던 플랜이 성공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이엔드가 기절당하지 않은 것은 희소식입니다. 저 개인기로 좀 돌아야 되거든요. 지역 방어입니다, 매드클랜은요. 대바가 돌아요. 자, 대바가 크게 돌아주면서 네. 위치를 바꿔주고 다른 인원들 또 움직일 수 있게 시간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그리핀의 투하트 선수가 살아있었으면 이제 포탑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한 명을 기절시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생각해 볼 수 네. 있겠는데 아 세 명이라 보급품까지 가졌어요. 탭이 보급에 붙어 있는 동안에 대바가 도는 거 아예 체크 못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예 앞쪽에서 계속해서 유호만 해줘도 투탭 대바 선수가 옆구리를 한번 친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크게 돌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바는 이번 서클 바뀌고 나서 움직여도 됩니다. 이거 굳이 지금 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상대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걸 활용해서 상대방이 인서클하기 너무 잡아요 잡아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인원들도 등산을 해야죠. 네 잡으러 갑니다. 이제 압박이죠 압박. 자 여기서 기절만 하면 되죠. 네 바로 회복하고요 지금 달려요. 이거 기절당하면 약간 혹시 아니 네. 이거 기절당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자 지금 던져주네요. 네. 불러두고 기절당했으면 완전 역전이었어요. 그렇죠. 3대2 지금 바로 살립니다. 뒤에서 쏴주고 폭시. 네 그래서 서클이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을 좀 요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땠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시간도 필요하죠 매드클랜 내리막이라서 연막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투탭
지금 연막 버리고 나서 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붙어요. 그냥 힘이 좀 열렸어요. 붙어요. 네. 싸우자. 네. 대바가 왼쪽에서 이제 있으니까 그 각이 분리해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주고 있어요. 자, 연막 쳐놓고. 자 이엔드. 자 복수 기절 안 당했습니다. 계속 쏴주고 있긴 한데. 와 이거 살아요. 자 이걸 힘으로. 리피 네, 이걸 힘으로. 그냥 들어가서니 네 명 잡아낼 수 있나요? 이야기 나거든요. 자 그럼 2대2. 그리고 위쪽에서도 대바가 내려오기 때문에 각을 양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대바 선수가 좀 더 빠르게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폭시. 자, 토템 선수 이끄죠 위치. 토템이 시간 잘 벌어주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대바가 여기서 시간 벌어주는 동안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아, 끌어졌어요. 이거 대바가 연막탄이 없어요. 네. 연막탄이 없어서 그냥 내려왔다가는. 여기서 대바 끊기면 끝납니다. 예, 예. 멘탈 봅니까? 아, 그래서 지금 능선 면을 타면서 천천히 지금 사각지를 내려오고 있죠. 네. 자, 근데 투탭이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잘 버텨합니다. 예, 잘 버텨주고 있어요. 네. 혹시 자 여기서 오, 여기서 대바 끊기면 투탭 어떻게 투탭 어떻게요? 네, 지금 들어온 상황 이제 끊으러 갑니다. 끊으러 가요. 자, 투탭 화염병 수류탄 있어요. 3매매매 구역극기 투탭. 우와! 지금 잡아냈고 지금 혹시 남았어요. 1대2 혹시 자 팀의 집 막내 해결할 수 있나요? 자 투탭이 자, 살리고 있습니다. 살리고 있어요. 아, 시간 잘 끌어주는데요. 자 이러면 투탭하고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폭시! 그런데 폭시! 다시 2대1 폭시! 자 살리고 이제 안쪽으로 더 진입을 해서 2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폭시! 날카롭습니다. 폭시! 보고. 자 이거 멘터를 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승부를 봐야 돼요. 해봐요. 위치 바꿨는데 몰라요. 이거 놓친 것 같죠? 네, 네. 몰라. 놓쳤어요. 아니면 더 내려가도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좀 더 돌아주면 래쉬의 뒤가 열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배심의 카드가! 또 달려요. 좀비 모드예요. 자, 투탭까지. 자, 사내님 이제 혼자이기 때문에요. 자, 이 공간에 열리죠? 매드클레! 와, 이 그리핀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면서 지금 마지막인 위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치킨의 주인공이 되는 매드클레!